여행윤이에요. 오늘은 호불호 없을 것 같은 국내 향수 브랜드 뷰플랑 에뜨에서 출시한 여행지의 향기를 담은 이색적인 향수가 있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바로 강릉 향수와 양양 향수를 소개할게요. 이름부터 지역 이름이라 특이하죠. 트래블러스 퍼퓸이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떠났던 여행지에서의 설레는 순간을 향으로 담은 향수래요. 스토리부터 트렌디하게 제작한 브랜드 르플랑 에뜨는 5세대 160년 히스토리에 세계적인 오가닉 에센셜 향료 공급 업체와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마침 올해 2023년에 강릉과 양양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날의 여행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직접 맡아볼게요. 먼저 강릉 향수예요. 로스티드라는 부제를 가진 향수인데요. 강릉하면 사실 커피가 떠오르죠? 카페거리라 불리는 안목해변이 있을 정도니까요. 또 강릉에는 커피로 해가 많은 조개구이집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커피하면 강릉, 강릉하면 커피인데 살짝 단향이에요. 부드러운 라떼가 생각나는 바닐라 향이에요. 마치 과거 강릉 여행에서 안목해변에 위치한 그 산토리니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페에서 마셨던 라떼가 생각난다고 해야 할까요? 커피향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해요. 두 번째는 양양 향수예요. 제 올해 양양 여행은 굉장히 핫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이 향을 맡는 순간 그때의 양양이 확 생각나요. 이름조차 서핑 온 더 비치의 부제를 가지고 있고 향은 달콤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에요. 싱그럽고 통통 튀는 향기로움이랑 양양 여행지에서 물놀이하고 놀았던 바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향이에요. 강릉과 양양 외에도 문경, 남해, 부산 등등 다양한 지역별 이름을 가진 향수들이 많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여행지의 기억을 갖고 계세요? 그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르플랑 에뜨의 향수로 여러분의 여행을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해보세요.